자, 이제 때로는 솔직하게 또 때로는 심도 있게 투자자들은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증시 수다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제 날씨가 좀 더워지고 여름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다가오고 있네요. 오늘 뭐 명승부사 전문가님도 시원하게 옷을 입으셨는데, 자, 오늘 이제 썸머 랠리가 좀 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지수가 최근에 뭐 시장 흐름도 그렇게 나쁘진 않고, FOMC 회의 확인하고 나서 과연 썸머 랠리가 올까?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썸머랠리를 좀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어쨌건 유동성 장세가 오고 있어서 뭐 외인 기관이 좀 판다 하더라도 증시가 크게 빠지기 또 어려운 시기죠. 네. 자, 종목에 그렇다면은, 대한 선택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썸머랠리가 만약에 온다, 유동성 장세가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시장에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까요? 주의점을 좀 알려주실까요? 예, 최근에 뭐 보면은 좀 성급하게 주식을 단기로 너무 짧게 매매를 하시면서 네. 오히려 수수료와 세금도 많이 내서 국가에 많이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계신데 성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식은 이제 팔아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보유해서 부자가 돼야 된다. 뭐 워런 버핏이나 뭐 그런 분들도 이제 주식을 보유했던 거고 우리 이제 기업가들이죠. 뭐 삼성이라든지 이런 기업가들도 주식을 보유해서 부자가 된 거라고 본다면은 우리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성장주와 가치주를 좀 고르게 좀 투자하셔서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 너무 가치주를 고집할 필요도 없습니다. 미국의 가치 투자, 2세 밸류 투자, 2세대들은 성장주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성장주도 우리가 고루고루 이렇게 분배해서 잘 가져가야 된다고 하셨는데, 성장주에 대해서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이름은 성장주다, 성장주다 많이 들어봤지만 도대체 성장주가 뭐냐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려요. 예. 자, 성장주라는 것은요, 지금보다는 이제 앞으로 많이 성장할 가능성이 큰 기업을 말하죠. 가치주에 비해서 현재 창출하는 이익이 좀 적습니다. 뭐, 가치주라고 치면은 뭐, 전통적으로 뭐, 코카콜라라든지, 오팡이 오래되고,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시멘트주들도 뭐, 가치주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근데 그, 이익이 적고, EPS는 낮지만, 수익 규모가 비교할 때 주가가 좀 높아서 PER이 좀 높은 편이에요. 성장주들은 보통. 뭐 바이오주들도 성장주라고 볼수 있겠죠. 자, 성장주의 요건으로는 이제 기업의 장래성이 높고 또 경영자가 유능하면서 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일시적인 불황에도 좀 흔들리지 않고 매출액과 이익금이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성장주 중에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썸머랠리에 좀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종목 어떤 것들을 보고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네, 뭐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드렸던 것들 네. 중에 하나가 제가 뭐 카카오, 뭐 네이버 같은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 성장주라고 전형적인 성장주라고 볼수 있겠죠. 또 엔터주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뭐 엔터주들도 지금 현재 실적도 좋지만 또 앞으로 미래의 가치를 바라보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로 보고 있습니다. 뭐 SM이라든지. 네, SM은 좀 많이 좀 오른 것 같습니다만. 전 국민이 이제 쓰고 있고, 이제, 이번 세대에 생겨난 것이 또 카카오잖아요. 야, 이전 세대, 카카오가 없던 세대와 카카오가 있는 이후의 세대에서, 이후의 시대로 시간이 나뉘겠죠. 카카오를 매일 쓰고 있으면서 투자자들이 카카오 주식을 안 산다라는 것은 이제 시대의 흐름에 뭐 과거 이제 20년 전, 30년 전에 삼성전자를 사야 되는 것처럼 뭐 단기적으로는 뭐 많이 좀 오른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좀 카카오 주식이 네이버 카카오 주식이 없다면 슬픈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뭐 이제 업계에서도 네이버나 카카오가 뭐다 해먹는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앞으로 성장 가치가 높은 기업이 저는 뭐 카카오, 네이버 두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또 재밌는 얘기를 해본다면은요, 또 미래의 30년 뒤에 생각을 해봅시다. 손자가 카톡으로 할아버지 예전에 뭐 주식 매매하셨다며요.
주식 사셨어요? 라고, 카카오 주식 사셨어요? 라고 물어본다면은, 그죠? 그때 이제 카카오라는 회사가 처음 생겼는데, 그때 그 주식 안 사고 뭐 하셨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다행히도 명승부사가 이런 질문 할 줄 알고, 사두시라 말해서 사뒀다라고 얘기한다면 또 재미있는 일이 되겠죠. 이렇게, 저는 뭐 단기적인 흐름보다도 진짜 10년, 20년 뒤를 본다면 우리나라 기업 중에 엄청난 성장성을 주고 있는 이 성장주 중에 네이버 카카오 같은 주식들은 좀 모아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명승사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 성장주에 대한 투자를 다시 좀 눈을 켜보자, 시선을 가져보자. 네이버 카카오 중장기적으로 쭉 끌고 갈 수 있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자, 오늘 또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